한우 200여 마리가 대관령 초원으로 올해 첫 외출에 나섰습니다. 겨운에 갇혀 있다가 뛰어나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격리 해제됐소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무게 500kg 가량의 암소 200여 마리가 들판을 향해 힘차게 뛰어갑니다. 겨운에 있던 축사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도착한 곳은 해발 800m의 드넓은 대관령 초원. 그동안 먹었던 건초와 사료 대신 막 올라오기 시작한 신선한 풀을 뜯습니다. 연한 풀을 먹으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합니다. 햇볕을 쬐고 운동도 하면 새끼를 가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신선한 풀 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일광욕 등을 통해서 번식률을 한 15% 이상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생산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한우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먹는 풀은 70kg. 초지에 방목한 동안엔 별도 사료가 없어도 됩니다. 소의 배설물은 풀들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줘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료 가격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우리 사료 한 농가뿐만 아니라 한우사 전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활기차게 그 초지를 뛰어도는 그 소를 보고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방목된 한우는 한우연구소가 우량종자를 연구하기 위해 관리하는 소들입니다. 방목한 한우는 초원에서 지내다 5개월 뒤인 10월쯤 다시 우사로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